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길 괜찮으셨나요? 올겨울 들어 가장 큰 추위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졌는데요. 우리 정위원분들 춥지 않도록 체감 온도를 높이는 방법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선 두꺼운 겉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더 따뜻하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너무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아도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안에 있을 때는 춥다고 너무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또 목도리와 장갑만 착용해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외출할 때 꼭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전장현 시위의 지하철 무정차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NAVE님께서는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관계 당국이 밉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들의 형편을 보살피지 않은 건 잘못이다. 무조건 탄압한다고 해결이 될까라고 하셨고요. FREM님께서는 전장현의 횡포가 지나치다. 자기들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고단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담보로 통행과 전동차 운행을 억지로 방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생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쟁이님, 전장현의 시위는 불편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시위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도 전장현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박오리님, 전장현 목소리가 다소 과격하고 거칠다고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현명하지 못해 보입니다.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 다정회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